첫째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되면 엄청 바빠지거든요. 날마다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막 오후 4시, 5시 하루에 바다에서 12시간, 15시간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아이들은 엄마랑 자고 저는 혼자 자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랜드 어떻게 아이가 또 생기더라.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바깥 일로 바쁜 남편 덕에 집안일은 아내 몫이다. 바로 쓰레기.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큰한개 하나가 일주일에 두 번씩은 쓰죠. 아,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나 나갔다 올게. 오늘 제 방법 순찰했어. 더 나가. 오늘 무슨 엄마처럼 나 오늘 말하는 무슨 소리 없어. 아이들도 불만이 많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도 배를 타고 30분 더 가야만 하는 섬마을 노화도. 1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복 양식장을 하는 최홍민 씨다. 전복 먹이로는 주로 해조류를 사용하는데 홍민 씨는 그중에서도 다시마를 주고 있다. 지금 한 2천 칸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주면은 한 10일에서 길게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더 주고 있거든요. 전복의 주 생산지인 노화도에서 제법 큰 규모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민 씨는 매일 전복의 상태를 확인한다. 7월부터는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라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9월에서 7월 20일쯤에는 전복이 이렇게 산란을 하거든요. 살이 조금 빠져가거든요. 살이 차고 싱싱한 전복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큰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다. 대학에서 병원 행정학을 전공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복 양식을 하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아, 처음에는 80칸으로 시작했어요, 80칸. 그렇게 되기까지 몇년 걸렸어요? 한 10년? 10년, 10년, 11년 걸렸겠네. 홍민 씨의 오남매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빨리 나와. 빨리, 엄마 바빠. 오진이 뭐 입을 거야? 자, 이거 입을까? 하트? 이거는 이제 작을 것 같아. 이거 입자. 이거 입자. 이거. 알았어, 뭐? 이거. 이거는 이제 작을 것 같은데. 너 입어봐. 너 이거 작다 했어, 분명히 엄마가. 오남매 엄마 정순복 씨다. 처음 맞지? 이거 입을 거야? 너는 이거. 아이가 다섯이다 보니 챙겨야 할 것도 많다. 요즘에는 애들이 자기 주장이 생겨가지고 옷을 물어봐야 돼. 살 때도 그러고. 오진아, 뭐 챙겼어? 성격이 제각각이라 원하는 것도 제각각. 비위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다. 평소에 악을 지금 몇 번 질렀을 텐데 지금. 이것도 지금 오늘 서윤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해주래. 그래가지고 씻는 것부터 머리 손질까지 모두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씻어? 오, 잘했네. 엄마? 엄마 그거 엄마. 너 말고요. 나 진짜 무거워했나 봐. 아빠. 응. 아빠 일. 소아야 몇 시니? 천천히 신발 신고 나가보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제 눈에는 거의 능력자네요, 능력자. 이거는 진짜 아무 일도 아니. 너무 지금 수월해요, 지금 보신 거면. 위로 새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내고 나면
또 챙겨야 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식성이 다른 아이들, 얼음 반찬까지 따로 만들어내는 순복 씨, 손이 빠르다. 일어났네, 일어났네. 이제 13개월 된 막내 아들 서준이다. 먹성이 좋고 낯가림이 없다. 네, 네. 한참 저기 마스크 있는 서랍하고 약 들어있는 서랍하고 다 빼가지고 싹 엎고 약 연고박 먹어버리고 난리 났었어.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는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사고를 친다. 안돼. 이모야 이게 당신 꺼냈네. 이모야. 어? 까까까까. 까까? 엄마 나도 까까 먹어라. 서연이도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먹으면 안 돼. 맘만 먹어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한창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 떨어지고 부딪히고 눈을 뗄 수가 없다. 너 이거 갖고 올라간다 그러는 거지? 안 돼. 안 돼. 떼쓰고 울고 불고 아침부터 혼을 쏙 빼놓는 녀석들. 아빠 왔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아빠 다녀오셨어요. 백검 인사. 아빠. 옳지. 아빠 맘마 주세요. 예, 식사하세요. 아빠 좀 찾아요. 저희 맘마 먹었어. 아빠.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맞아. 잠깐만 서준. 이 와중에도 남편 생선 가시까지 발라주는 아내다. 이거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깻잎도 거르고 고된 새벽일 하느라 고생했을 남편. 그래서 순복 씨는 먹을거리에 항상 신경을 쓴다. 하지만 막상 자기 입에는 밥 한 숟가락 넣을 여유가 없다. 여전히 오늘 아침은 양반인 건가요? 아, 그죠. 근데 오늘 조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조금 좀. 쟤네도 보낼 때, 어린이집 보낼 때는 조금 여유로운데. 고기다. 가자. 서연이 아니야. 넷째와 막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집 앞에서 버스를 태워보내는 것도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부탁하는 법이 없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섯 아이에게 해방되는 시간. 그제서야 한숨을 돌린다. 다섯 아이에게 시달렸을 아내를 위해 남편 호민 씨가 준비한 것. 커피. 땡큐. 이때가 유일하게 부부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다. 결혼 11년 차 5남매 부모. 지역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노아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이가 다섯이에요. 이러면 굶실이 참 좋은가 보다 이러신 것 같아요, 보통. 첫째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엄청 바빠지거든요. 날마다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막 오후 4시, 5시 하루에 바다에서 12시간, 15시간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아이들은 엄마랑 자고 저는 혼자 자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랜드 어떻게 아이가 또 생기지?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그게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생각이 드는 게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여기까지 시골로 왔을까 막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냥 오직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온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나도 비상이 이제 또 세팅해야 돼. 어, 또 뒤로 또 끝나면 또 해야 되니까. 이곳이 고향인 홍민 씨는 청년의 일도 맡아서 하는데 섬에서는 어린 나이다 보니 할 일도 많다. 뭐 행사라든지 이제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뭐 부자에서 업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무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그러죠. 집에서 이렇게 일하면 엄청 칭찬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또 이렇게 이런 모습 보면 또 와이프가 집에서나 이런 거 좀 하지. 그래야지. 집에서는 까딱도 안 하면서 밖에서 이런 거 한다고 아마 좀. 서로 와이프들한테 눈치 많이 보고 살아요. 나도 홍민이 와이프한테 눈치 보고 살고 똑같이 홍민이도 제 와이프한테 눈치 보고 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 거를 물려받고 양식을 하잖아요. 좀 소홀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죠. 전복을 2차칸까지 늘리고 이렇게까지 일어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기반 없이 시작한 홍민 씨.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 그 결과 일곱 식구의 가장이 되었고 2000칸 양식장의 주인도 될 수 있었다. 바깥 일로 바쁜 남편 덕에 집안일은 아내 몫이다. 바로 쓰레기. 오늘 쓰레기 버린 날이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 큰 한 개 하나가 일주일에 두 번씩은 쓰죠. 아이도 기저귀하고 이런 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디 치워야 할 것이 쓰레기뿐일까. 아이가 자그마치 다섯이다. 갓난 아이까지 있으니 청소며 빨래며 할 일이 끝이 없다. 서 아빠는 소리 소문 없이 나갔어. 나가셨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앞에 집 앞에 없는 거 보니까는 다시 일 나갔나 봐요. 아, 나갈 때 나가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나가세요? 네. 홍길동이 홍길동. 몇 년 전에는 순복 씨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다. 당시 남편은 바다에 일을 나가 있었던 상황. 그날따라 여객선이 뜨지 않아 결국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시내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2년 터울, 1년 터울. 거지가 계속 다섯째까지 임신을 하고 있고 수유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제 연고지가 아니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지 뭐 낯선 곳이지 막 이러니까는 조금 힘들었죠. 오직 아는 사람은 저희 신랑밖에 없었으니까. 순복 씨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결혼 2년 동안 소식이 없어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첫 번째 보석이 찾아왔고 9년 동안 다섯 개의 보석을 안았다. 오후 4시가 되면 오남매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온다. 으짜. 엄마 나 뭐에다가 해볼게. 뭐하니까 해보래 뭐에다가. 알았어. 너희 빨리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말해. 한창 클 나이의 아이가 다섯. 도시만큼 다양한 간식거리가 없는 섬마을이다 보니 직접 만들어 먹여야 한다. 제가 막 가래떡, 떡볶이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기특하게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타박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 호구 잘 먹네. 소준이 소준이. 뜨거워. 호구 불어. 도시 여자 순복 씨가 사랑만 믿고 들어온 섬마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다섯 아이가 주는 행복으로 다 참아낼 수 있었다. 여보세요. 몰라. 아 그래가지고 좀 아까도 저기 반지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바쁜가. 오늘 반지 공연이야. 아 오늘 공연이야. 아 뭐 승무? 아 태평무? 태평무. 아 활동을 하고 있구나. 남편이 저기인데 뭐
그지? 더 지금 활발하게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시집 가서, 그지? 응. 너 무용단아, 너 하나 좀 세워라봐. 나 수성 무용수로. 너 좋아. 화장. 알았어. 그래. 또 연락해. 오야. 응. 화장하죠. 대학 동기랑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언제부터 무용을 시작한다 했는데 왜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어? 이제 이런 뭐가 있다는데 와서 같이 하자. 막 이런 말들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지만 문득 서글퍼질 때가 있다. 사실 순복 씨는 6살 때 한국 무용을 시작했다. 명문 예술대학에 입학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국립국악원의 무용수로 활동했다. 춤추면은 진짜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그냥 진짜 저의 삶의 한 일부분. 그냥 당연히 아 난 당연히 춤추는 사람이구나. 난 당연히 춤춰야 되겠구나. 진짜 무용밖에 몰랐죠 그때는. 매일같이 다섯아이 목욕을 시킨단다. 그런데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자기 챙기기에만 바쁘다. 아,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나 나갔다 올게. 오늘 저 방법 순찰했어. 더 나가. 오늘 무슨 엄마들이야. 나 오늘 말하는 게 힘들어. 없어. 일찍 들어올게. 일찍이 언제야? 일찍이 언제야? 9시에서 10시 사이? 10시 사이? 그때 되면은 또 아빠 혹시야. 상황이 다 게임 오버 된 시간에 들어오구만. 아빠 혹시야. 아빠. 밖에 나가지 말고 놀아줘. 아빠 많이 놀아주잖아. 아니야. 밖에만 놀아줘.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럼 되지. 아이들도 불만이 많다. 아빠 왜 나가래? 너 매년 나가래. 오랜만에 나가는 거잖아. 아빠 가야 돼. 우지 넌 아빠 팬 아니야? 아빠 팬 한 거 없어? 응. 이제 나와야 돼. 얼른 서아야. 저녁마다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도 바깥일이 중요한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시무룩해진다. 아빠. 아빠 갔어? 아빠 갔어, 서연아? 아니, 저도 갔어. 어, 무서워. 아빠 조심하세요, 해야지. 아빠 좀 그만해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봉사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그래요. 집에도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치? 오늘 밤도 오남매는 아빠 대신 엄마에게만 매달린다.